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는, 그래서 엘리멜렉 두 아들 그 부인 네 명이 양식이 없으니까 사실은 모압 땅으로 피신한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10년 만에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몰락해 버려요. 엘리멜렉 본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러니까 부인들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 그 다음에 두 며느리, 그 여인들만 남은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 모든 가족이 다 죽죠. 가정이 몰락했을 때, 근데 참 그 성경의 그 이음이 아주 세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부분을 기록을 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몰락했을 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시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이 권고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멜렉의 가정의 몰락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접속사 써놓으세요. 우리가 듣기만 해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아, 저 사람 망했어, 끝났어, 저 사람 그래서 그랬대,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대. 그러면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몰라요. 아, 그래서 그랬대. 이 사람이 뭐 불순종하고 그래서 징계 받았대. 징계 받아서도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접속자가 남아 있어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접속사를 기대해야 돼요. 그러나 엘리멜렉의 가정이 몰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을 돌려보내고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과정이 두 며느리를 그들의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들을 칭찬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한다. 너희도 너희 고향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라. 두 번, 세번 얘기를 했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어요. 룻만, 14절 끝에 보면 그 룻만 뭐라고 그랬냐면 붙쫓았다. 룻은 그를 붙쫓았다. 붙쫓았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붙잡고 쫓았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쫓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또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오르바처럼 더 이상 내게 미련 갖지 말고 얼른 너의 친정으로 가라. 고향으로 가라. 시어머니로서는 당연하죠.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게 도리죠. 네. 근데 룻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룻이 가로되, 나를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 원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룻. 그리고 그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신. 그의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친정 가족도 있고 그가 섬기던 신도 있고 근데 그거를 다 버린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으신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유숙한 곳에 나도 유숙하고 그러니까 이미 룻은 모든 걸다 버린 거예요. 예.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니까. 남편도 없어요. 남편도 이미 죽었어요. 그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냥 여성 단둘이 둘만 남은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룻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때 무슨 조건 걸게 뭐가 있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 두 가지 룻에게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그녀에게 뜨거운 열정이 내가 죽으면 죽어도 어머니하고 같이 간다라고 하는 14절 끝에 있는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오르반은 두 번, 세번그 나오미가 강권을 하니까 그냥 가잖아요. 근데 룻은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게 뭐냐면 열정, 패션 그럽니다. 열정. 이게 나중에 룻을 통해서 사장에 보면 다윗이 태어나고요. 또그 다윗의 계보에서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이방 여인이라니까요. 룻은 자기가 섬기던 신도, 신앙도 다 버렸어요. 자기 친정 가족도 다 버렸어요. 모든 걸다 포기해. 그것이 열정입니다. 열정. 이 포기하는 게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이런 열정이 있어요. 죽음과 거의 견줄 만한.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야에 어떤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분야에 쓰시는 거예요. 그 분야에 우리를 쓰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과 열정,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비전과 열정을 심어주신다. 그래요. 비전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정이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은 있는데 비전이 없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요, 분명한 비전이, 그림이 딱 그려져요. 그리고 그 그림을 위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고 비전이 없어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뭘 주세요? 비전과 열정이 같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비전과 진정한 열정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열정과 비전이 함께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떤 비전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시점이에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기를.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기회인데 내게 비전도 왔고 열정도 왔는데 그냥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다가 놓쳐버려요. 그러면 그런 기회가 다시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물론 매번 기회를 주시지만 큰 역사를 이루는 기회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비전과 열정을 뜨겁게 넣어주신 그 시점은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걸 감지를 못해요. 얼른 확 감지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쓰실 때구나. 그리고 빨리 주저하지 말아야 돼. 근데 대부분, 아, 기도해 보겠습니다. 무슨 기도해 봐요? 하나님이 그런 열정과 비전을 주실 땐 내게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하고 출발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40일 기도하고 또 40일 기도하고 또 3주 기도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만 해라. 얼마나 어리석고 딱한지 몰라요.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닐 때는 출발하면 안 돼요. 사고 나요. 큰일 납니다. 우린 구별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뜻이 아닐 때는 한 발짝도 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열정을 줄 때는, 주실 때는 주저하면 안 돼요.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룻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룻이 나오미를 이렇게 붙여줄 때는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셨나요? 무조건이죠. 그게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에게 내가 본을 보였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건을 따지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give and take예요. 내가 줬으니까 나도 주라. 예. 내가 너에게 이만큼 내가 대접을 했고 이만큼 너를 도와줬으니까 나도 도와줘. 안 도와주면 굉장히 섭섭한 거죠. 내가 어느 가정에 그 결혼식에 자녀의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꽁 하고 있더라고. 뭘 기다립니까 그거를?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조건 없이 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자기네 집에 안 왔다고 안 가더라고. 너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안 왔으니까 안 가고 왔으니까 가고 또 내가 갔으니까 기다리고 그 좀 유치한 사랑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졌는데 부어졌는데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하고 있으니 이게 참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 보면 우리 성도를 또 이렇게 보면 아이 참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줬으니까 받으려고 그러고 또 안 오면 조금 속상해하고 얼만큼 했어? 5만 원 했대. 나도 5만 원 해야지. 뭘 꼭 그렇게 합니까? 형편 따라 하시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랑에서 벗어나자. 이게. 그런 유치한 사랑에서 벗어나자. 이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지금 룻의 사랑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목숨 걸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신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잖아요. 이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조건 따지지 말자고 이제. 그 다음에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나오미가 거기 쭉 가보면 18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기 줄 봅시다. 그치니라. 우리는 너무 이렇게 예의 바르고 너무 정이 많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막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려고 그러는데 미안하니까 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런데 너무 그러면 안 돼요. 나오미가 룻의 그 결심을 보고는 아 이게 범상치 않구나. 그리고는 그러면 너의 뜻대로 하라 이렇게 딱 맡기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도리상 예의상 한두 번은 사양을 해야죠. 예. 사양도 않고 딱 받으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동양의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두 번 사양하다가 그 사람의 의지가 분명하면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아 그렇게 하시라고 말을 해야지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럼 나오미가 거기서 그쳤어요. 그리고 룻과 함께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요.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왜 놀랬을까요? 충격받은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네. 왜 충격받았을까요? 아 원래 자기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돌아갔는데 남편 죽어서 남편 다 거기다 시체 묻고 오고 두 아들 죽이고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은 상태에서 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저 나오미는 자기 남편 죽이고 두 아들 죽이고 저렇게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왔대.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에? 우리가 고향 떠나왔다가 고향으로 갈 때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하고 가면 금이 환영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쫄딱 망해가지고 가봐요. 그럼 사람들이 뭐 별 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 남편하고 남편 죽었대. 두 아들도 같이 갔는데 두 아들 다 죽었대. 그리고 계속 결혼했는데, 아니, 그 이방 여자래. 이방 여자 데리고 왔대.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칭하지 마라. 나오미라고 한 말은요, 은혜의 여인 그런 뜻이거든요. 나오미, 은혜의 여인 그런 뜻인데, 나를 그렇게 불리지 마라, 더 이상.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거기서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맞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쓴 물이 나오는 것을 마라라고 했잖아요. 마라란 말은 쓰다, 고통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고통의 여인이라고 불러라. 내가 원래 이름이 나오미, 은혜의 여인, 은혜 입은 여자. 그런 거였는데,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를 뭘로 불러? 마라로 불러. 나는 고통의 여인이야. 나는 징벌받은 여인이야. 나는 망한 여인이야. 자기를 그냥 커밍아웃 한 거예요. 부끄럽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냥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있다가 나오미가 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실 때 보면요. 이렇게 높이셨다가 내리셨다가 높이셨다. 이렇게. 그게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과 곤고. 형통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래? 병행. 병행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형통한 건 아니에요. 다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높이 쓰실 때 그분처럼 겸손해야 돼요. 막 으시대고 드러내고 그러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낮아질 때도 있어요. 자,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거기 줄곱시다.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내일 아침 본문 2장 그리고 3장 쭉 보면요. 요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이제 보리 추수할 때니까요.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거기서 바로 이 다윗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때, 여기다 줄거 놓으세요.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는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 온 거예요, 지금. 자기 계획대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나오미의 계획도 아니고 나오미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 시간 맞춰서. 보리 추수할 때 맞춰서 나오미를 오게 하시고 그 룻이 보리 추수하는 그 이삭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쭉 우리 인생을 끌어나는 것을 보면 1초의 오차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오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위에서 하나님이 탁 계획하신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지금 그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몰락한 것 같지만 몰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접속사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한 그 시점도
하나님의 일정, 하나님의 스케줄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정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정표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시간 하나하나가,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다 그분의 스케줄, 그분의 일정표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우연이. 내일 아침에 보면요. 우연이. 한번 미리 볼까요? 잠깐만. 2장 3절 보세요. 이제 그 룻이 이삭을 주러 가요. 어머니를 좀 이렇게 먹을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룻이 추수 때 이삭을 주러 가보세요. 그 3절에 보세요.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우연히. 그 우연이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연히 간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그리 인도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버려야 돼요.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스케줄을 짜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정표를 짜면 자꾸 조급해져요.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하면 예수 못 믿어요. 되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일정표를 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20대 뭐라고 30대 뭐라고 40대 뭐라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 인생 그냥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냥 백지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 해주시고 이때 해주시고 이때 해주시고 해야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일정표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뭘 보여드릴게요. 강원도 모습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나오미는 원래 은혜의 여인이었지만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또 잃고 모든 것 다 잃고 몰락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말하라고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몰락은 하나님의 시작의 때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정말로 다르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우연이 없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간 시점이 바로 추수, 보리 추수하는 때였던 것처럼 그 시간조차도 그녀는 스스로 움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정표에 의해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운행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눈을 여시고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